이곳은 국립민속박물관 마당에 위치한 전통 한옥 오촌댁입니다. 오촌댁이 박물관의 자리를 잡은 건 약 3년 전입니다. 고향에서 처음 오촌댁을 만났을 땐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오촌댁은 어떻게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걸까요? 2010년 초봄, 문화재급 전통 한옥이 밀집해 있는 영주, 봉화, 안동, 영덕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물관 마당에 전시할 한옥을 찾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저희 민속박물관 마당에 야외 전시장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조들이 예전에 살았던 전통 마을의 요소들을 가지고 마을을 구성하는데 기존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집 중에 한옥을 하나 저희 규모에 맞는 거를 골라서 신축을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사람이 살았던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한옥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오촌댁과 같은 그 한옥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3월 18일 박물관 담당자의 발길이 멈춘 곳은 영덕군 원구 1리 한 마을의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외롭고 위태롭게 서 있는 한옥 한 채가 보였습니다. 기와는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했고 북측으로 심하게 기운 집채를 버팀대가 힘겹게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쓰러질 것 같은 정면의 모습과는 달리 남측면의 안채 쪽은 제법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특히 안채 쪽을 굳건하게 받들고 있는 기둥과 보, 도리는 이건의 가능성을 확실히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규모나 구성면에서도 박물관 터에 맞춤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오촌댁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빈집엔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남병혁 씨 일가가 이곳에 거주했습니다. 저희에게 오촌댁을 기증하신 남병혁 씨의 조부께서 결혼을 하시면 살림을 나시게 됐습니다. 그때 구입해서 들어온 집이 바로 오촌댁입니다. 그리고 그 오촌댁이란 이름은 처음부터 불려졌던 게 아니라 남병혁 씨의 할머니가 나서 자라신 그 할머니의 고향 마을 이름이 오촌리입니다. 예전에 이제 태코가 없던 집에서는 보통 며느리가 들어온 며느리의 그 고향을 따서 태코를 불렀기 때문에 오촌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남병혁 씨의 부친인 남호정 씨가 2001년까지 사랑방에 기거했고 남병혁 씨의 모친인 담양전 씨와 딸들이 안방과 상방을 사용했습니다. 조모인 재령 이 씨는 며느리에게 안방을 내주고 문간방에서 생활했습니다. 남병혁 씨의 부친은 양자를 왔기에 집에 딸린 사당은 처음부터 없었지만 예전엔 디딜방앗간과 뒷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의 소멸과 변화를 겪으며 오촌댁은 3대에 걸쳐 100여 년 동안 남씨 문중과 역사를 같이 한 것이지요. 기증이 결정되고 집을 해체하기에 앞서 집안에 남아있던 물건을 박물관에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10여 년간 빈집을 지켜온 오랜 살림살이들 속엔 오촌댁의 산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외양간은 보일러실로 바뀌고 대청엔 가스레인지가 놓이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현실적 삶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때로는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남병혁 씨의 부친 남호정 씨가 사망했을 때 올린 제문입니다. 그가 양자로 오기 전 본가에서 함께 살았던 동생이 형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글입니다. 역사의 기록이란 측면에서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이 없기에 젓가락 하나, 고무신 한 켤레까지도 조심스레 박물관으로 옮겨왔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현장 실측과 점검을 통해 설계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 예전부터 오촌댁을 보아온 문중 어르신께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해체 후 새로 지을 오촌댁의 최종 지침서입니다. 2010년 8월 17일 집이 앉아있던 땅의 토지신과 그간 집을 지켜준 가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는 오촌댁을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옮기기 위해 집을 해체하겠다고 고하는 고유제입니다. 고유제를 마치고 지붕부터 본격적인 해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기와를 내리고 보토를 해체하였습니다. 목부재 해체 작업에 앞서 각 부재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건 시 각 부재를 재조립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산자와 평고대 해체 후 목기연, 널, 풍판 등을 떼어내고 석가래와 추녀를 내리는 순으로 지붕의 해체가 진행되었습니다. 처마 부분을 해체한 후 종돌이, 판대공, 장여 등 집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수평 부재들을 해체하였습니다. 구들과 담장을 해체하는 것으로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의 건축 연대를 예측할 수 있는 부재가 나온 것입니다. 대청 상부를 가로지르는 안방 측 도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장여 상부에 묵서된 상량이 드러났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장여에서 상량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이 집이 1848년에 지어진 집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 마당에 서 있는 오촌댁은 올해로 167살을 먹은 집입니다. 도광 28년 무신 3월 2일 신시 입주상량 동일시 장여에 적힌 입주상량이라는 글귀를 통해 건축연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량에 적힌 장여 부재는 현재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입니다. 또한 안방 쪽 상부 해체 과정에서 문자와 모양이 새겨진 암키화가 나왔습니다. 오른편에 을축 4월이란 글자는 집을 중수하면서 새로 기와를 올린 시기를 명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명문기화를 통해 중수 시기를 1925년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사히 해체 작업을 마쳤으니 이제 고령의 오촌댁을 서울로 옮겨올 차례입니다. 울타리를 치면서 초석을 놓을 위치를 잡고 집이 앉을 부분은 잡석다짐과 콘크리트로 줄기초를 한 후 규준틀을 만들어 초석을 올렸습니다. 오촌댁의 기둥은 최대한 기존 부재를 살리되 하단의 썩은 부위만 동바리 이음으로 보수하였고요. 도리와 대들보는 상태가 양호한 편이어서 대부분 보존 처리 후 원부재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2010년 10월 초하루 대들보를 올리던 날 조촐한 상량식이 치러졌습니다. 목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무탈하게 집이 완성되기를 기원하는 자리입니다. 기와를 일 때는 암키와를 깐 후 수키와를 얹고 접착을 위해 그 사이에 홍두깨 흙을 채웁니다. 그런데 오촌댁의 기와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촌댁의 건축적인 특징이라고 하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집이 마치 완성이 덜 된 미완의 집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기와에 있습니다. 보통 암기와 위에 숙기화를 올리고 마구리에 와구토를 발라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오촌댁은 그 작업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집이 덜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이러한 형식으로 집을 짓는 것이 전통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옥에서 보았던 점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방 구들 공사와 목재 도색 작업을 끝으로 해체에서 복원까지 약 4개월간의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향을 떠나 국립민속박물관 마당에 새로이 터전을 잡은 오촌댁은 안마당 포함 약 35평 규모의 정면 4칸, 측면 5칸, 미음자형 평면 구조입니다. 해체 당시에는 흔적만 남았던 디딜방앗간과 뒷간도 복원하고 우물과 장독대도 놓았습니다. 기단은 전체적으로 일벌대이지만 집을 조금 높게 앉히기 위해 사랑마루 부분은 이벌대 기단으로 쌓았습니다. 팔짝 지붕과 맞배 지붕이 혼합된 지붕은 오촌댁의 특색 중 하나입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안마당과 안마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마루 우측에는 안방과 도장방, 좌측에는 상방이 있습니다. 안방 아래로는 정지, 상방 아래로는 고방이 이어집니다. 대문간 우측에는 외양간, 좌측에는 사랑 공간이 있습니다. 집의 내부는 오촌댁에서 가져온 살림살이들을 최대한 활용해 집의 나이에 걸맞게 단장했다고 합니다. 여긴 안방입니다. 경대, 다리미, 반짓고리 등 간소하지만 쓰임새를 갖춘 세간에서 안주인의 정갈한 성품이 묻어납니다. 집 가운데 위치한 네모난 안마당은 집의 내부를 향하고 있는 모든 공간들을 묶어주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각 벽마다 농사에 필요한 연장과 부엌 도구들이 걸려 있습니다. 외양간 뒤로는 벽체도 없이 개방된 정지가 보입니다. 붓두막 쪽 벽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안방과 정지를 동시에 밝히기 위해 초롱불을 두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곳은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방입니다. 내부는 넓지 않지만 한쪽 벽에 2층으로 구성된 다락과 벽장을 두는 등 꽤 짜임새 있는 구조입니다. 2010년 12월 이렇게 반듯하게 지어진 오촌댁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면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집이 앉았으니 성주를 모시고 안태꽃을 연 것입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오촌댁이 박물관에 편안히 뿌리 내리기를 축원했습니다. 그해 겨울 100년 만에 한파가 덮쳤지만 오촌댁은 무탈하게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 반가운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기증자 가족분들과 마을분들이 오촌댁을 만나러 먼 길을 오신 겁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고향집에 목이 메이고 오촌댁과 함께한 옛 추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2011년 여름 오촌댁이 있던 자리에 작은 비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이건에 대한 기록과 기증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오촌댁은 전통 한옥을 체험하고 배우는 살아있는 터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때로는 세시 행사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관람객들이 잠시 머물렀다가는 쉼터가 되기도 합니다. 오촌댁을 아끼고 찾는 사람이 늘면서 집안 곳곳엔 점점 사람 내음이 묻어납니다. 한옥은 사람이 온기를 함께 나누지 않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더 보듬어주고 관심을 쏟으면 수백 년의 세월도 의연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곳 박물관에 뿌리를 내린 오촌댁에 언제나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로 뿌리는 더욱 견고해지고 오촌댁이 간직한 삶의 이야기들이 더욱 풍성히 열매 맺기를 기원합니다.